현지에서 사생활 보호, 풀커버 강화 유리, 액정 보호 필름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생활 보호 필름이라는 거는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을 때 양쪽 측면에서 누군가가 내 휴대폰을 봤을 때 화면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특수 필름이에요. 일반 필름보다 좀 더 강화됐고 측면에서 봤을 때 화면이 보이지 않게 되는 효과도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니까 한번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누아트가 이런 패키지 같은 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쓴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깔끔하고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보통 필름지에 이렇게 패키지를 예쁘게 만들지는 않잖아요. 근데 받는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너무 예쁘고 너무 훌륭한 거예요. 안쪽에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필름을 부착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사용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방법, 잘못된 방법 이라고 해서 그림까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부착 영상이 또 따로 나와 있어요. 이거 QR코드 찍으셔가지고 동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부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핸드폰 오픈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되게 깨끗하게 패키지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받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안쪽에 구성품도 있어요. 구성품은 클리닉 가이드, 그 다음에 먼지 제거 스티커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필름이 들어있습니다. 누아트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일을 할 줄이야.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필름은 두 장이기 때문에 실패를 한번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은 필름을 사용하다가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분의 필름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되게 좋은 필름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름은 안전하게 폭신한 비닐에 포장이 되어 왔습니다. 이 필름을 한번 꺼내 볼게요. 이렇게. 오, 야, 이 테두리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도 그 베젤이라고 그러죠. 그 뽀글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거를 아마 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아트 사생활 보호 필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주변 시야가 40, 28도, 0도 기울어졌을 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한번 해볼게요. 누군가 동영상을 같이 봐야 할 상황일 때, 그럴 때 이렇게 가로 모드로 휴대폰을 보면 되고요. 그리고 액정 보호 필름이 원래는 끝부분이 직각이어야 되는데 끝부분이 라운드가 졌다고 해요. 직각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곡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밀착력이 좋고, 그러니까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휴대폰의 액정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강력한 표면의 경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경도라고 해요. 일반 필름보다 한 두세 배 정도 좋은 경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 위의 경도를 가진 게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제 특수 코팅이 돼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 물이 묻으면 그냥 묻어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올레포빅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요. 필름 자체에. 그러다 보니까 지문이라든지 얼룩, 물방울들이 쉽게 지워지는, 청결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비산방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쓰다가 충격이 딱 왔어요. 근데 이게 와장창 깨져버리면 이 파편자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파편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 유리 보면 사고가 나도 유리가 깨졌을 때 자기들끼리 붙어있거든요. 금은 쩍쩍 나있는데 파편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붙어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상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데 이 액정 필름에도 그 비산방지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손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파편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붙어있다는 그런 안전한 코팅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액정 보호 필름 자체가 오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쓰면은 더 잘 좋은 거를 샀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핸드폰과 붙는 그 접착면 아래에 시야 차단 방지 필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화 유리고, 그 다음에 비상방지 코팅, 그 다음에 올레포빅 코팅, 이렇게 다섯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부착을 해볼게요. 일단 핸드폰을 껐고요. 왜냐면 이게 필름을 붙이다 보면 전원이 껐다 켜졌다 하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전원을 꺼줬습니다. 같이 들어있던 이 비닐을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비닐 안에는 이런 식으로
가지의 소품들이 들어있는데요. 알코올 수압, 그러니까 이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 다음에 건조시켜줄 마른 솜, 그리고 요거는 이 작업을 끝내고 나서도 여기 달라붙어 있는 먼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씩 띄워주면 되는 거고요. 안경 닦개 같은 필름 닦개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보실게요.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 필름을 붙이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아트 프라이버시 풀커버 강화 액정 같은 경우에는 뒷면만 떼가지고 가볍게 붙여주시면 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얘만 이렇게 살짝 뜯어서 그냥 붙여주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다른 거 뭐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쫙 뜯어집니다. 일단은 알코올 솜으로 깨끗하게 표면을 닦아볼게요. 알코올 솜으로 하루 종일 사용했던 폰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뒤에 렌즈 때문에 약간 덜그럭거리는 느낌이 있었고요. 청소하는 김에 핸드폰을 싹 닦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닦아주고, 여기서 그대로 사용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게 이 알코올 수압에 물기 같은 게 남아있어요. 얼룩이 지면 안 되니까 건조된 시트로 표면을 한 번 더 닦아줍니다. 얘는 촉촉하게 알코올이 묻어있는 거고, 얘는 그 알코올이 빠진 건조된 시트예요. 조심스럽게 액정을 닦아줍니다. 사실 액정 자체도 굉장히 튼튼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거는 흠집나는 것 때문이잖아요. 이 필름 같은 경우는 그 일상적인 환경에서 뭐 받을 수 있는 충격, 그러니까 막 손톱 자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좀 복원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스티커를 떼주고요. 사실 지금 먼지는 보이지는 않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슈퍼가 하나라도 있으면 필름이 동그랗게 뜨게 돼 있어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분리를 하고요. 이 뒤에 있는 게 되게 딱딱하네요. 생각보다 약간 플라스틱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고, 오, 그다음에 이 위에 살포시 올려줍니다. 제가 이런 걸 잘 못해서 되게 신중하게 올려줍니다. 됐겠죠? 올라갔나? 이렇게 해주고 쓱 한번 해주면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굉장하죠? 사실 지금 상태에서 기포가 살짝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쓱 밀어주면 됩니다. 짜잘하게 생긴 기포가 아니라 아직 덜 붙어서 나는 기포들인 것 같아요. 손으로 그냥 살살 밀어주니까 쭉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기포가 없이 깔끔하게 붙어졌습니다. 번호를 한번 켜볼게요. 잘못 붙였네요. 이걸 키고 붙여야 되네요. 이 테두리가 이게 남아요. 그래서 키면서 확인하면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떼는 건 손 씹습니다. 살살 다시 떼줄게요. 시착. 이번엔 잘 붙였습니다. 사방 근데 틈이 없죠? 이러고 나서 쫙 붙여주고,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기포가 아니라 덜 붙은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손으로 살살 이렇게 밀어주면 잘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필름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문이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보통 필름을 입히기 전에 핸드폰을 받고 바로 지문을 인식을 하잖아요. 단차가 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필름을 씌운 상태에서 지문을 다시 등록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이 지금, 지문이 지금 다시 하라고 계속 나오거든요. 다시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안 생체 인식 있고요. 여기서 잠금 화면, 여기서 지문, 그리고 내가 입력한 지문에서 만약 엄지를 변경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3번이 지금 저는 엄지 지문이거든요. 눌러서 삭제하시고 그다음에 지문 추가 다시 하셔서 등록을 다시 해줍니다. 이렇게 됐죠? 완료를 하고 다시 껐다가 지문으로 인식을 하면 바로 열리죠. 껐다가 지문 인식 바로 열리죠? 이렇게 그냥 새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이따가 밖에 나가서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잘 안 보이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